대한민국과 전남을 선도할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5기 개강식이 진행됐습니다. 호남 청년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남 대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참여로 그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김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미래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호남청년 아카데미 제5기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개강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윤명희 박형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축사, 5기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 교육생 대표 선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통 간담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청년들에게 전남의 미래 비전을 직접 소개하고 청년들의 정책 건의 사항을 비롯해 고민을 들어주며 편안한 분위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5기 아카데미는 에너지 전환 호남의 선택을 주제로 오는 11월 9일까지 5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1회차에는 개강식과 소통 간담회, 조별 네트워킹을 통해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이와 더불어 호남 청년들이 자존과 자긍심을 함양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수면기간이 늘어나며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채움누리학교가 1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8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300명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세상을 배우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의정부 채움누리학교 교육실입니다. 채움누리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등록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채움누리학교 출범 15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경기도의 두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2009년 출범 당시 성인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중심으로 한 학력 보완 교육이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장애인들이 할 수 없었냐고 물어보세요. 비장애인 중심의 학습 속도는 느린 학습자인 장애인에게는 맞지 않는 수업 속도입니다. EBS 역시 비장애인 중심이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늦었지만 후원자님들을 모시고 15년 만에야 비로소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2009년 8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300여 명의 학생들이 15회에 이르기까지 검정고시 준비 교육부터 평생교육 6대 영역의 학습과정을 밟으며 느리지만 삶에 대한 태도를 알아가며 성장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며 감동을 나눕니다. 내빈 축사와 약속으로 격려와 지지를 받습니다. 학교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준 학생, 활동지원사, 보호자, 후원자, 교사, 직원에게 수여하는 감사패는 학생, 부모 모두가 서로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꾸준히 알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가 되는 물리적 환경 제로의 사회,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은 오늘도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워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농생명 바이오 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발굴해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내 산업 간 교류가 늘어나며 지방 소멸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전북 지역 소식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최근 재단법인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첨단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 자원생물의 활용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원료 공급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지표 물질이 향상된 첨단 소재를 발굴, 산업 자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의 성장 모델을 창출하고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체계적인 혁신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생명 바이오 기술 기반의 지역 경제 성장 모델을 발굴해서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첨단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으로 2024년 설계 착수 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바이오 소재 천연물에 대한 환경 제어 기술 개발과 성분 표준화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천연물 기반의 첨단 소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원시가 지역 내 산업 간 밸류체인을 구축으로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과 동시에 지역 맞춤형 인력을 양성, 지방 소멸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전문방송 김영재입니다.